오늘 우리 이제 그 성경은 우리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상황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에스터 기도 운동에서 준비한 영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기복 교수님 CGN TV에서 다룬 짧은 영상도 함께 이어서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기를 그 엄마가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강요로 이루어진 게 많았는데 이제 스스로가 수술대로 갑니다. 산부인과 찾아서 내 아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내가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벽한 인격이라고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으로 성별하셨고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뱃속에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사람이 끊어내는 심각한 죄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생명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감동이죠. 하나님 예정하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을 내게 몰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간절한 땅 살인하지 마라. 1973년도에 Roe vs. Wade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는 엄마는 미국의 국민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 사람이 아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인 미국 국민인 어머니의 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과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낙태는 당장은 짐을 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태아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 산부인과 의사의 그 외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태 시술을 해주었는데 그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 하는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내 낙태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 이야기 김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지었다는 시편 말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교회는 낙태와 관련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기복 목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해야 돼. 이거는 언론도 안 하고 또 드라마도 전부 우리나라의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는 거꾸로 반성경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깨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여성 신도들이 깨어나는 일이 시급하고 이 목사는 과거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속에서 아픔을 먼저 겪었던 선배 기독 여성들이 죄책감을 딛고 이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너무 많은 교회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미 낙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못 내신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이게 더 말을 못하면 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침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죄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만 얘기해줘도. 이 목사는 유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오랜 세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며 낙태를 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로 나는 그걸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게 구약에 나타난 산당은 거의 유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현대판 그 몰래 금호수 신이 사실은 의학의 힘으로 아기를 끄집어내서 죽이고 그게 낙태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허용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기에 교회만이 이를 막을 수 있고 교회만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낙태법 개정이라는 이 말에 영어 전술이 있어요. 들으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이게 국가 주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어서 이거를 교회만이 막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목사는 이를 위해 목사들은 강단에서의 설교나 캠페인 등을 통해 태아라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생명을 축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최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태아 주스별 모습 등을 담은 생명 존중 동영상을 제작, 각 교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원치 않는 생명을 갖게 된 여성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이를 함께 끌어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전부 받아들이고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냥 새 출발을 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2017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하루에 3천 건, 연 약 110만 건입니다. 날마다 3천 명의 태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낙태 1위 국가입니다. 오래전에 산부인과 종사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평균 아이 3명 낙태시킬 때 살아서 나가는 아이는 1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한국이 낙태를 통해 말 못하는 수많은 태아들을 죽임으로 이 땅을 무죄한 피, 곧 우리 자녀들의 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문 중에서 소수 의견이었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한국에 탄생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언 31장 말씀. 주님,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로 죽어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태아의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낙태 문제가 지금 제일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지금 중요하게 우리 앞에 대두되어 있고 이번 달 안에 낙태법 개정안이 입법되어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먼저 성경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저희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입니다. 이제 우리 PPT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한다.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할 때 우리는 그때 생명이 수정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출생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컵이 있으면 컵이 필요하면 컵을 만들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컵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이 먼저 필요를 느끼면 또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사물도 그런데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하나를 다 빚으실 그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수택해 하셔서 수정케 하셔서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정말 전 세계의 선지자로 택해야 되겠구나 그런 용도를 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만들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저기 삼손같이 써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면 삼손 같은 나시린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다 계획했고 우리에 대해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 출생하기 뭐 1, 2년 전에 우리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인생과 필요와 살아야 될 시기와 타이밍까지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다 계산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되어지고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때 이 세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실 때 그 창세 전에 인간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각각이 다 포함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한 이런 우리 한 명 한 명의 피조물 들인 인간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데 그 형상들을 그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 끄집어내서 강제로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진행에 대한 우리 인간의 도전이고 반역이고 찬탈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히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크리에이티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출생 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거기 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139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근데 그 지으시며라는 말을 NIV 성경에 보면 크리에이트라고 썼어요. 여러분, 크리에이트는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전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유일한 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빚어나가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하나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빚으셔서 카운트에서 우리가 다 조립하셨다. 그런데 그 조립해 나가서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내고 가위질을 해서 손과 발을 자르고 머리가 너무 크면 이 머리를 부숴트려가지고 그걸 뽑아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인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모태에서 너를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 이미 모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로 태아에게는 주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 태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한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지금 사람들은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몇 주까지는 생명이고 몇 주까지는 성명이 아니고 참 애매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973년도에 미국에서 이 낙태가 대법원에 사법화될 때 이 태아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한 세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어머니가 잘라낼 수 있다.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랍니다. 심장 박동법에 의해도 옥스퍼드 의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6일, 17일이면 심장 박동이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16일, 17일. 심장 박동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시고 있던 부모님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마지막에 그 심점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이 막 하다 마지막에 쫙 멈춰요. 그러면 심장이 멎으신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기준으로 사망을 한다면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최근에 나온 결과대로 임신 16일, 17일, 18일이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라고 쳐도 지금 성경은 이 태아는 단순히 어떤 동물적인 생명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있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영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부모님이 헌신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나시는으로 받아서 그렇게 출생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시편 71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했다. 어떤 태아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교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복된 아이입니까?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아닙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를 낙태리 시키면 그게 단지 살인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여기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이 됐습니다. 어머니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태중에 있는 두 이 아기 예수, 태중 예수, 태아 예수와 태아 세례 요한이 서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6살 먼저 됐으니까 더 배에서 뛰어노는 게 다 느껴졌겠죠. 보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구나.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자기의 소명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할 예수님을 복중에서 서로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아가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알고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이런 아이들이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그 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출생 낙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갖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953년도에 낙태죄가 성립이 됐고 그 다음 낙태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것이 낙태를 하면 처벌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정확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그러고 하고 무명으로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의식 가운데 낙태를 하면 처벌받는데 난 낙태를 했는데 정확히 설문을 응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정부 발표를 보면 2005년도에는 34만 2천 건, 2016년도에는 16만 8천 건, 2018년도에는 5만 건. 정말 이렇게 작고 2018년도까지 5만 건까지 줄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민간 발표를 보면 1994년 한국 갤럽이 조사한 거가 약 154만 건 그렇게 나왔고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주관한 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1년에 하루에 3천 건 하루에 3천 건 1년이면 약 110만 건이 돼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정부 발표만 쳐도 34만 16만 이렇게 되면 이런 숫자면 벌써 OECD에서 출생아 대비 낙태율 1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발표대로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이 민간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뢰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오래전에 산부인과에 종사했던 분 얘기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 아이가 3명 내지 4명 죽어서 나가면 한 명을 부모가 품에 안고 살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우리 출생아가 3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는 3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추산으로 볼 때. 그러니까 3명, 4명 죽으면 한 명 안고 간다는 말이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정도 숫자면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1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죽이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시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 자녀들의 이 피를 자녀들이 죽여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아끼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 아까 우리 이기복 교수님 명상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오하셨다. 땅이 그 피로 더러워졌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남자들은 장년 남자들은 다 죽여도 재물과 동물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그리고 수확물로 거두라고 하는데 완전히 더 선멸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녀들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게 한 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증오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다 멸하라. 그리고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이 더럽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간음을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면 억울하게 흘린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 피가 지금도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낙태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낙태 중 29세 이하가 59.5%. 오늘날 낙태는 많은 경우 음란죄의 열매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후 아이가 잉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다. 요즘 많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죄를 짓다가 임신하면 이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를 짓는다. 영적으로 볼 때 낙태는 자녀를 죽여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녀의 피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고 증언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출생아 대비 낙태율에서 OECD 1위인 낙태 국가다. 낙태를 통해 말 못하는 수많은 대아를 죽임으로써 이 땅을 무제한 피, 곧 우리 자녀들의 피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낙태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자기의 음란을 감추기 위해서 각종 다른 핑계를 다 대지만 그래서 결국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도둑 피할래다 강도 만난다고. 다윗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바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아이가 잉태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뭐 누구 정죄하자고 나누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간음죄, 살인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무지한 피로 더 이상 이 땅에 더럽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경대로라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으니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누구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엄마, 아빠, 산부인과 의사, 수술 도와줬던 간호사 이렇게 되겠습니까? 낙태하라고 부축했던 양가 부모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피, 우리의 피 다 흘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심각한 상황이 너무 지속되니까 예수원을 세우셨던 돌아가셨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로써도 여러 번 우리에게 경책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인 재난 상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소나기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으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항하여 승리한 유일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무지한 피로 계속 이 땅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미움을 품을 것이며 우리를 적들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네.
그 대전도 신부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 미국인 아니세요? 토레이 신부님. 토레이 선교사님이죠.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선교사님 집안입니다. 그분이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정말 수도원 같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충보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많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를 주셨지만 그중에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낙태의 문제였어요. 억울하게 피 흘리는 우리 태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경책하고 안타까워하셨고 이걸 놓고 본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회개하도록 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문맥으로 본다면 대천도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천도 신부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일제의 압제로부터도 건져주셨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이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적들의 손에 붙인다. 이 적들이 누구예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다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시 공산화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또 다른 독재와 억압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면 저는 가장 심각한 죄악은 이 낙태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천덕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상황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가장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너희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막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기 전에 우리 민족의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낙태의 죄악을 한국교회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선언했다.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세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낙태 건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은 임신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임신 책임이 있다면 부양자가 돼 최소 20년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성에게 그 비용을 받아낸다. 독일처럼 낙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낙태 숙려 기간 등을 갖게 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여성이 등 떠밀려 낙태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 살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서 정말 올바르게 이것을 결단해야 되지만 이 사회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양 국가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돼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낙태가 더 많을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남성 책임자가 도입돼 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 16세 이상 청소년이 되면 만약에 소녀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남자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게 해요. 16세니까 돈 못 벌죠? 그럼 돈 벌 때부터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20년 동안 이 태아가 출산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 친부에게는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나면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혼자 남아서 그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기가 성관계할 때 책임 있는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또 마땅히 국가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낙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충분히 숙려 기간에 갖고 상담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많은 그 여성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올바른 상담을 국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제 미혼모들이 임신을 하면 치탄을 받고 어려우니까 막 주변에서 낙태를 권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과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함께 다 마땅히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성경은 말 못하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해 한국교회가 입을 열라고 말씀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 전 낙태 반대 서명으로 천주교는 100만 명을 제출했으나 개신교는 20만여 명에 그쳤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이 분명히 입을 열어야 되고 이미 우리는 더 중요한 경우를 놓쳤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경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작년 2019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는 너무나 침묵했어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끝까지 피켓 들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날마다 철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부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침묵하거나 무관심했어요. 지금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마땅히 말을 했어야 될 때 우리 의견을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낙태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뜻을 표명하기 위해 서명을 했는데 그때 121만 장 정도를 냈습니다. 근데 그중에 100만은 가톨릭에서 한 거예요. 개신교는 다 합쳐봤자 21만 명 조금 넘었어요. 개신교 교인이 가톨릭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낸 것은 그분들에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양심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태아 생명 존중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리 최근에도 지난 8월 달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 출산 직전까지의 낙태까지 허용하겠다. 모든 낙태를 다 비범죄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발표가 나자마자 천주교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염수정 추기경이 곧바로 성명서를 내서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무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태아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에 대하여 항의하며 국가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포함하여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추기경이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편의적인 대답만 보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곧 이어서 천주교 주교단들이 공동성명서를 냈어요. 천주교 주교라고 하면 가장 리더십 그룹 아닙니까? 거기서 성명서를 냈는데 일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교인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내세워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들을 옹호하고 변호한 언론, 과반과 다수에 기반한 법의 제정, 이를 승인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들을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리로 주장하며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회는 국가 정책이나 법은 다수결의 논리가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 공동선과 연대성, 사랑과 정의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자연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배아와 태아도 온전한 인격으로서 생명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국가는 인간 생명의 발달 과정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소중한 한 인간이며 인격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국 사회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생명권 보호와 약자 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약자 보호의 국가 책무를 저버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에서 남성보다 힘겹게 살아온 여성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보다 더 연약한 태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가 저버릴 수 없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인부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인부보다 더 약한 존재이며 더구나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아의 생명을 국가마저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의 낙태죄 완전 폐지는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문화 개선 활동, 사회복지 지원 활동 등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률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서 생명 존중의 토대와 생명 문화 건설에 매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8월 28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서. 지난 8월에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 천주교는 나오자마자 곧바로 추기경이 그렇게 성명서를 내고 그걸 법무부에 보내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주교단이 공동성명서를 내서 보냈는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지도자의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교인이 많다고 하는 장로교 합동측도 아마 교인이 300만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때도 한마디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통합측도 왜 한마디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리교단도 이 태아 생명에 대해서 모든 태아를 다 죽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하는데 왜 감리교단은 아무 말 하는지 못하겠어요. 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순복음 뜨거운 데서는 아무 말 하는지 못하겠어요. 왜 침례교는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각 교회와 성은 지금 뭐 누구 정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애간장이 끊어지고 주님은 피눈물을 쏟으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성경대로 하겠다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우리 개신교회에서 왜 이렇게 태아가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라고 하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도록까지 무관심하다가 이제는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때에서도 침묵을 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가 사면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태아 앞에서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낙태한 데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자녀들은 마음 놓고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먼저 태어난 우리가 마땅한 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 10월 9일 날 지방에서 국가를 위한 금식 성회가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 분이 참석하셨고 성도님들도 여러 교회에서 초계파적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낙태는 죄라고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낙태는 죄라고 설교해 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 분 손 드시라. 이번에 아까 봤던 그 낙태 동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산부인과 선생님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상에는 한 분만 올라갔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낙태에서 번 돈으로 낙태 수술에서 번 돈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30년 동안 낙태가 죄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낙태가 살인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또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낙태 수술을 하고 큰 돈을 받았대요. 보통은 그러니까 초기 낙태를 하면 수술 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 현금 거래를 한대요. 기록을 안 남기려고. 그런데 10주가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수가 깊어질수록 돈이 매우 많아진대요. 위험하고. 근데 아마 큰 돈을 받으니까 좋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를 준 것 같아요. 사모님. 그 사모님이 갑자기 현찰로 많은 돈을 주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새가 이상하니까 이거 낙태해서 번 돈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수근하니까 이 와이프가 이 돈을 남편에게 주면서 나 이 돈 안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다음부터 낙태 수술을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외치는 자가 없어도 깨닫으면 그건 참 감사하는데 적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께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 외할머니가 다섯도 많은데 여섯 가지 어떻게 달라고 하냐 그래서 그냥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셨다. 그러고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태아에 있는 한 태아를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 낙태의 죄를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으시면서부터 처녀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셨던 분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낙태는 죄라고 설교했었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아마 낙태 안 하셨을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무고한 피가 막 흘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지 않는 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상파들이나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현혹해 하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 봤더니 뭐 이 완전 낙태를 여성들이 뭐 99% 98%가 찬성한다는 말이 막 뉴스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바른 여성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를 했더니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은 공중파나 일반 주류 언론에서 실어주질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7대 1 간지를 전면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광고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사실상 무제한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낙태 법안은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읽어주세요.
지금도 태어나는 태아 2019년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항할 수 없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가장 약자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초에 다 7대리간지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임신 14주 이내 임신 초기 본인의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 문제점.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 현재 낙태의 95.3%가 12주 내 시행. 네. 지금 14주 이내에는 모든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95.3%가 12주 이내에 시행이 되고 98%가 14주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주가 나오는데 네, 24주요. 임신 24주 이내 임신 중기 임신 6개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의 경우 24시간 상담 및 숙려 기간 후 낙태 허용. 네. 문제점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 그러면 14주까지 약 98%가 낙태하는데 남은 그 이제 2%도 24주에는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주가 되면요 태어나면 대부분 살아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그냥 나오면 사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 낙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 문제점. 무분별한 낙태와 임산부 건강 위험 합병증 후유증. 그리고 지금 이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플랜드라는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약물 낙태하는 거 나와 있지만 이게 매우 위험하고 임산부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부 법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못마땅하다고 출산 직전까지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주장들을 지금 언론과 또 공중파에서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정부도 이런 부분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도 안 통하고 공동주교단이 온통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헌법재판소에 100만 명이 카톨릭이 그리고 개신교 다른 합쳐서 121만여 명이 성명서를 내도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볼 텐데 아까 제가 24주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30주가 넘으니까 이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죽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억지로 죽여가지고 처벌받은 뉴스인데 한번 우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낙태 수술 도중 신생아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술 당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간호조무사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보석도 불허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임산부에 대해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 아기가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윤 씨 측은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수술했다며 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양동이에 넣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중절 수술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간호 조무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에게 아기가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거짓 기록을 작성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 측이 무죄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선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임신 34주 산모에 대한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낙태 전면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낙태 허용 범위를 임신 22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출산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 낙태하면 다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20주가 넘어서 조산을 해도 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4주까지 허용을 하면 그건 살리준 애들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이 여론을 갖다 일방적으로 특별히 이 자유주의적이고 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다 아이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 때문에 한번 올바른 좀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한 겁니다. 1200명이 넘는 우리 여성분들한테만 조사를 했어요. 가임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여성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생각하는가 수정된 순간이 39.4%, 국민 전체가 한 40%는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다. 또 제가 얘기했지만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그러니까 임산부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게 6주쯤 되면 느낀다 그래요. 그게 한 3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68.4%, 우리나라 국민의 68.4%, 약 3분지 이상, 약 70% 가까이는 수정된 순간이나 심장 박동이 들리는 그때부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2주부터라고 보는 사람은 9.4%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남성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걸 찬성하냐? 88.7%가 찬성합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 의견에 받아들여서 남성 책임제가 도입되므로 그래서 이 책임을 남성이랑 같이 나눠서 지면 출산이 훨씬 쉽고 양육도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낙태를 사회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뿐더러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하여 정부가 출산 양육 입양을 돕는 비밀 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가 82%가 나왔어요. 이건 여성들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출산제를 도입하면 태어날 태아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명망 있는 한 분이 예상치 않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외국에 가서 아기를 낳고 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비밀 출산제 같은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출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낙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낙태 허용 기준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모든 낙태 반대한다가 33.8%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한다가 20.3%예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 허용한다가 18.7%입니다.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가 19.9%밖에 안 돼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원통한 게 국민들은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가 19.9%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낙태를 완전히 반대하니까 33.8%로 약 두 배 가까이 더 많은데 왜 정부는 이런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나가고 언론은 이걸 마땅하게 보도하지 않을 뿐더러 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냐는 거야. 이렇게 부당하게 태아의 생명을 죽이고 국민의 이 여론과 정서에도 반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예수 믿는 위정자들은 가만히 있고 왜 교회는 가만히 있고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왜 성도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적인 의식도 낙태 반대가 33.8% 그리고 6주까지가 20.3% 임신 초반부 10주까지가 하니까 18.7% 이렇게 되는데 이 국민의 뜻에 다 무시하고 그래 법무부랑 여가부에서는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겠다고 하고 이걸 못해서 또 안달을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24주까지 이유만 있으면 허용하는 것이 국민 전체를 감안하고 그리고 낙태도 마치 존중해 낙태 반대도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업을 하고 그리고 모든 공중파 언론들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이렇게 호도하고 생명 죽이는 일에 다 협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은 교회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갤럽 조사입니다. 시차별을 두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양심의 척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설문을 갖고 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1994년에 조사했을 때 살해 수는 1,500명이 있습니다. 낙태는 일종의 살인이다가 78%였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10월 그로부터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1,018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낙태는 일종의 살인이다가 53%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 세 번째로 또 갤럽조사 나온 거 보니까 낙태는 일종의 살인이다가 4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이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이 우리나라의 양심이 94년도만 해도 성경하고 가까웠어요. 낙태는 일종의 살인이다. 78%. 근데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45%까지 떨어졌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낙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가 그 양심이 바로 서도록 교회는 선악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태아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아 생명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외쳐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면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들도 나는 낙태 못합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님의 한 사모님이 목돈을 갖고 왔을 때 추궁해서 낙태돈이라고 하니 난 이 돈 안 쓰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낙태를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2007년, 2010년 각각 제기됐었습니다. 그때 월요일날 월요기도 모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국가기도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기도를 국가기도에서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막아야 된다고 기도했더니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동성애가 죄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죄를 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함께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사람들은 죄를 안 짓도록 해야지.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안 하면 우리의 지은 죄는 지은 죄로 처벌받겠지만 다음 많은 사람들까지도 빛 가운데 인도되지 못하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같은 죄를 같은 낙태를 같은 동성애를 계속해서 받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실제적인 좀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교회 내에서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모든 고독한 자와 말 못하는 자의 송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외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많은 낙태의 이제 기자회견이 수없이 있었지만 샘플로 청와대 분수도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세간에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서 우리 엄마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아이들이랑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한번 좀 나온 것도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저 앞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갓난 아이들 얻고 나온 엄마들도 보여요. 낙태의 전면 허용 반대한다. 엄마 뱃속에서도 나, 지금도 나. 지금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똑같은 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그때 엄마랑 아들이 함께 나와서 엄마가 그렇게 그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한 초등학생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우리 동생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저도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만 읽어주세요. 아기 업고 나온 엄마들 청와대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낙태를 자기 결정권 문제로 보장해. 비밀 출산법 남성 책임법 제정 촉구. 네. 네, 저기 시간 관계로 넘어가고 우리 모두 태어야다. 그것도 조금 넘겨주시고요. 뒤로요. 네. 특별히 마지막에 바른교육교수연합 성명서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주십시오. 여성과 태아를 위한 낙태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적 자유와 피임과 자유로운 낙태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야 한다. 태아의 출산과 양육은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생명 존중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네. 시간 관계상 노란 것만 읽어주십시오. 비밀 출산법을 제정해야 한다. 네. 남성 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건을 읽어주십시오. 아기들이 더 많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기들이 건강한 부모에게 양육되면 아기들은 행복해지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네. 아까 비밀출산제, 남성책임제는 설명을 드렸고 우리나라는 입양을 더 잘하겠다고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제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이제 이것이 엄격해지고 어려워져서.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아무리 보육시설에서 잘 기른다고 해도 자원에서 입양해서 기르는 집안만큼 할 수가 없겠죠. 아이들이 더 많이 쉽게 행복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태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 이것들이 함께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것을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죄를 질 때 그 죄악을 알려줘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피값은 말하지 않은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마땅히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낙태에 대한 서로 의견들이 나올 때 나는 낙태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얘기해서 그러고도 낙태하면 그들의 책임이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인죄로 처벌을 하나님께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받은 그 피값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지금 제가 감사한 건 이게 지금 국민일보 미션면의 일면입니다. 그 밑에 네 그 다음이요.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 이제 광고가 전면으로 저희가 네 번 했습니다. 장로교 고신 측에서 또 기성 측에서 너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9월 18일 니에미아 철학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낙태를 위해서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살리는 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이 6만 교회 전체가 그리고 모든 교단마다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낙태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태아 생명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11월 8일 날 장로교 고신 측이 그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주의 장로교 고신 총회는 지난 10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주일은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선포한다.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 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헌금한다. 과거 국가의 산하제한 시책 아래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라고 발표했으며 11월 8일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을 위한 공동 설교문도 발표했다. 기독교 선결교회 기성, 예수교 선결교회, 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총회가 연합한 한국선결교회 연합회는 지난 10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태아를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라고 선포했으며 기성은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드리고 설교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생명존엄운동을 전국교회에서 진행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지금 우리 성경적 근거와 정말 낙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또 최근에 이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 그리고 이 고신총회 이런 움직임을 또 다 담아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일보의 낙태 두 번째 전면 광고 나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 사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간 건데 이 아가의 눈물 거기 밑에 말씀인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말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윤성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자기의 첫 아들 첫 아이 11개월 된 경식이를 안고 광화문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그래서 아빠로서의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렇게 발표했던 내용과 사진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한국 모든 기독 언론이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저스 아미 기도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기도 월간지가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낙태에 대해서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아가의 눈물과 함께 나갔고 두 번째로 11월 달에도 또 우리 모두 태아의 따로 나갔고 또 세 번째로도 우리 생명과 복을 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 태아였다.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세 달 시리즈로 계속 나가면서 기획 특집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자료와 또 기도자들의 이런 필요한 기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일보에서도 이제 이 낙태 반대 생명 존중을 위한 기획 특집 시리즈가 나가고 있고 CGNTV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낙태 반대에서 특집을 내보내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4월 달에 막지 못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낙태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포만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생명 살리는 성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 다음이요. 네. 이제 한국교회는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이 훗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신하여 잘 양육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은 미혼모들을 돌보는 복지시설들을 운영할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자녀를 기를 수 없는 여성들이나 가정들을 위해 보육기관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태 반대 태아 살리기 운동은 이 시대에 일그러진 우리의 양심을 곧게 세우는 나라 살리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쉽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앞에 한국교회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제 우리가 생명을 택하십시다. 저는 쉽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미혼모 쉘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선교회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낙태 문제를 듣고 이번에 이 올 12월 말까지 10억을 모으기로 했대요. 10억을 모아서 부산에서 미혼모들의 도피성, 미혼모들의 피난처, 쉘터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아기 낳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미혼모 들어오면 돌봐주고 함께 섬겨주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미혼모들이 기를 수 있으면 좋지만 기르기 어려우면 우리가 입양해서 키워주고 그리고 미혼모가 어려서 나 10년 동안은 어려요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길러주고 아니면 평생 데리고 못 가면 평생 우리가 입양해서 우리 자녀로 기르고 우리도 하나님께 양재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택해서 우리가 배로 난 자식도 있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난 자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혼모들 편안하게 얘기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옛날에 미혼모들에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양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미혼모들에 대한 제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무심히 봤는데 이 미혼모들이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낙태하면 세상적으로부터는 손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9개월 동안의 임신의 기간을 다 갖고 각종 눈총을 다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출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창하 대표님 가정 입양연대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입양한 거 다 얘기해 주면서 너는 너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너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준 그 용기와 그 희생과 그 고통을 너는 감사해야 된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출산한 그 미혼모들을 볼 때 그런 이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존중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혼모들이 잘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다 격려해 줌으로 비밀출산제가 법적으로 되더라도 한국교회가 더 잘 성길 뿐더러 우리가 서로 힘을 내서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길러주고 그리고 입양되지 않고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양육을 도우며 우리들의 자원에서 후견인이 돼서 그들의 평생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 대법원 판사로 됐던 베렛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 사진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이 네. 이분이 48세 노트담 법대 교수인데 대법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자녀가 7명이라 세간이 놀랐습니다. 5명은 자기가 낳고 2명은 이 흑인 IT 출신의 버리진 아이들을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5명 난 아이 중에서도 그 막내가 장애우라고 이미 대중에 있을 때 판별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낙태를 권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낙태하지 않고 낳은 거예요. 5명을 낳고도 2명을 더 그것도 자기하고 국적도 다른 데 가서 흑인에서 버려진 아이 2명을 입양을 해서 7명을 기른 거예요. 아이 5명 낳을 때 경력 단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5번의 출산이 쉬웠겠습니까? 5명이 부족해서 2명을 더 입양했다면 그건 참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사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베렛 두 부부가 7명의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만 48세 이와 같이 이제 9명의 가족이 사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낙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쾌락을 위해 태아 살인을 헌법화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낙태에 대해 침묵했던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 못하는 태아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게 하소서. 그래서 위정자와 모든 국민들이 태아는 생명이며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낙태법 개정 입법 마감일인 12월 말까지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낙태 위기에 있는 태아들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을 지원하며 한국교회가 미혼모들의 출산을 섬기며 태어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할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만 선포하고 원합니다. 12월 말까지 정말 낙태법 개정안 한 명이라도 더 태아를 살릴 수 있는 거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국회청원 뭐 모든 것에 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올해 말에 이제 낙태법 개정안이 입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미혼모 쉘터를 교회마다 서로 지역마다 연합해서 해도 좋고 우리 미혼모 쉘터를 우리가 함께 운영하십시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데 있으면 교회들이 적극 가서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앞장서서 이 미혼모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정말 이 미혼모들이 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켜낸 이 생명들을 우리가 앞다투어 입양해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잘 길러서 정말 다니엘같이 에스더같이 길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양되지 않은 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우리 그들을 우리가 후견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2021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일을 무관심과 세탁적으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맞이하지 않는 아버지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우리가 나지 못하는 것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마음을 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얘기하면 우리의 자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주님 이제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고 말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맡기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오. 아버지 말 못하는 자 입을 열게 해주시오. 그 유장자들의 생명이 맺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낙태법 개정안 말까지 대의 생명을 최대한 낙태하게 되고 나올 수 있도록 유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를 위한 국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태 애들의 피난에 예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을 지원하며 한국교회가 미혼모들을 주전해 태어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 회개 합당한 열매로서 미혼모들을 위한 쉘터를 우리가 언제 운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따라서 잘 출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양을 아버지 우리가 부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보육시설 우리가 부견이 기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놀랍고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모든 시간을 그리고 납니다. 아버지 우리 안국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만 나서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단은 마지막 교단에 아버지 오래 가다가기 전에 아버지 대단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지 못하게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마지막 국회가 다 함께하게 다 함께하게 하고 함께 생명자를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백만과 북과 조정해 아버지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지금 그 캄선교회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캄선교회가 이제 지금 5차 40일 특별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한 12시경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내일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이 37일차인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가면 이제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낙태와 태아 생명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 캄선교회와 5차 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데이비처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한 50분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당한 내용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과 복을 택하는 일에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들을 자들을 전국과 해외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 말씀이 생명 살리는 일에 백배의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저와 통역하는 우리 간사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찬양도 내일 우리 에스터 찬양팀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원 간사님과 찬양팀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37일차 우리 집회 그리고 또 찬양과 말씀 인도 또 협력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성교회 5차 우리 40일 특별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데이비차 선교사님을 주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찾아 주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정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일깨우고 심령적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섬기는 스태프들 아버지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연합된 이 기도를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찬양을 맡은 우리 원종 회장님께서도 찬양팀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저와 뚜둥역한 우리 문사랑 간사님 성지영 간사님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장단에 맞춰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는 아버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말씀에 증거되게 하시고 해방하는 모든 것들 다 주께서 묶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돕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회개 앞당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예수의 불로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 앞당한 여매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회개에 앞당한 여매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낙태법 개정 안에 만드는 일을 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하여 힘쓰게 하시고 미혼 모든 쉘터를 운영하게 하시고 입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시대인 아이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말씀으로 돌보며 입양하고 아버지 그들의 또 후견인이 되며 축복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양육하여 아버지 사회에 파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아버지 생명을 드려서 아버지 회개 앞당한 여면을 맺게 해주시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아버지 복음 통일 이루고 세계성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영상으로 나갈 때도 아버지 방해되는 일 없도록 어둠의 세력들 사망 세력들 아버지 낙태를 주장하는 어둠의 모든 괴계들 다 묶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선포될 때 아버지 사람 자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일들이 선포될 때 아버지 막힘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통하여 아버지 모든 교회와 모든 지역까지 아버지 파급되어 다니며 뛰어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 일에 정말 앞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에 많은 인력과 또 전문 그 재능도 필요합니다. 내가 재능 기부하겠다. 나는 파트타임으로 헌신하겠다. 나 나의 이 일을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다. 그런 분들 헌신하시 감동이 주신 분들은 헌신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헌신자 자원봉사자 모집. 네. 그리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시청하는 분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정 후원입니다. 재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자기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 후원 계좌, 계좌명을 우리 모두 태하였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온 이 헌금은 정말 미혼모 쉘터를 운영하거나 입양을 돕는 일이나 그리고 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사랑과 그 믿음으로 키우는 일들 그리고 지금 임박한 12월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언론이나 모든 걸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론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에 이 비용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용 전단지 국민 홍보용 그리고 교회 성도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단지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지금 후원금으로 우리가 운영합니다.
전단지 필요하신 분들 주소와 또 이름과 교회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전화번호에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12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개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랑 지난주 두 번 토요일 날 보았고 이번 주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 에비 존슨이라는 이 영화 이제 다 보고 나면 마지막에 그런 게 나와요. 낙태업에 종사했다가 이 영화 때문에 낙태업에서 종사업을 그만두고 태아생명운동가로 바뀐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비 존슨이라는 여인이 그 영화 나오는데 여덟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4월에 개봉됐으니까 여덟 번째 아이도 출산했겠죠.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의 9개 주에서 낙태 반대법이 추진된 겁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더 큰 열매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보시는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70명이 봤는데 이번에 지금 2.5단계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0명까지 선착순으로 이제 저희들이 마감해서 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관람하고 저희들이 단체로 돈을 내드립니다. 그런데 신청한 분들은 빠지시면 안 되고 빠지셔도 돈은 나갑니다. 혹 빠질 경우에는 빠진다고 연락을 주셔서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2시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떻게 될지는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착순으로 마감이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이 개강하기 이제 이것이 개봉되기 때문에 일반 극장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되면 마감되는 대로 또 메일 차례를 통해서 광고 드리겠고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담당 스텝이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신청할 때는 성함과 출석교회와 직분 요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 6명을 위한 중보기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국민일보에 의하면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인 세이브 식스 코리안스는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 국회, 유엔 인권유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은 누구인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입니다. 김정욱 선교사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스파이 활동 주선 등 반국가 범죄 혐의 무기징역. 김국기 선교사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 모략행위 현행범으로 체포 무기징역. 최춘길 선교사 2014년 12월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 모략행위 현행범으로 체포 무기징역. 고윤철 포함 탈북민 3명 2016년 7월 북한 고아 납치범으로 체포. 구독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는 관심을 끊었다. 한국 교회도 관심을 끊었다. 한국 교회는 깨어야 합니다. 첫 번째,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에 체포돼 2015년 6월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언론에는 북한은 이들 선교사를 체포, 구금하고 억류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반국가 활동, 국가전복, 간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난민과 같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장 7년 이상 강제 노역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반인도적, 비이성적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났지만 회담에서 자국민 석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회 언론에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시켜 한반도 평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와 건강 문제만이라도 급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과 귀환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먼저 나선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억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속히 북한에 강제적으로 납치, 감금되어 있는 6분의 선교사들이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6명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 이들의 송환과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말씀 믿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복음 통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참여하고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못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잃고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권과 또 그들의 생명과 구충과 모든 억압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도우며 일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제 강제 유인 납치되어서 북한 땅의 어느 곳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잊혀져버린 분들이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가정을 구원하시고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idney Powell confirmed that she's obtained evidence of counterfeit election ballots from China being shipped into the U.S. NTD's Miguel Moreno has more on that interview. Sidney Powell and Lynn Wood have both raised the question of counterfeit election ballots from China. And in an interview with Sean Lin from Braveheart, Sidney Powell confirmed that she's collected evidence related to fake Chinese ballots. We do. We've heard a video of somebody ordering ballots from China. We have evidence of a significant plane load of ballots coming in, and we have a witness that has said they continue to come in because they intend to run counterfeit ballots in the any runoffs or if they need them in recounts too. So it hasn't stopped. Powell went on to say that they also have videos of ballots being transported across the U.S.-Mexico border. She also gave an update on Lynn Wood's election case in Georgia, saying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has been fully briefed on it and may make a decision this Friday. They're going to have to find, if they get it right, they're going to have to find that the Georgia mail-out ballots that they sent out like 1.6 million of or something are not valid, because the standards for filling out those ballots and voting by them is not the same standard required for people voting really absentee or by in person. And you can't have multiple different standards for people to vote. An equal protection of the law violation under Bush versus Gore. At the state level, the Trump campaign testified at a Senate committee hearing on Thursday. Attorney Jenna Ellis told us she thinks the committee seemed very interested in the evidence, like the surveillance video of alleged voter fraud taking place. I think it's been fantastic, and the legislators, of course, seem very interested in the testimony, particularly the video, because that corroborates the affidavits that we already had. And she says they're tackling the alleged election fraud from two angles, through the legislature and the courts. Yeah, so of course we're on two tracks where we have, of course, the state legislator hearings, and the state legislatures can take action on their own, and we believe that they should with this ver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of fraud. And then we also have the judicial track, where we're asking the judicial branch and judges to make sure to protect election integrity and compel the state legislatures to fulfill their constitutional obligations. So, Georgia Governor Brian Kemp told Fox News that the video evidence the Trump campaign presented was concerning, and that the state secretary, Brad Raffensperger, should be investigating it. We contacted the state secretary's office, but they didn't get back to us before airtime. The governor says he's called for a signature-based audit of ballots, but that the state secretary hasn't called for one. Kemp says it's Raffensperger's job to call for a signature-based audit. Miguel Moreno, NTD News.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참 이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또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8일까지 이제 선거인단이 지금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270표가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원 의원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잘못된 거 있다면 고쳐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세운 천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미국이 공의와 정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미국이 진흥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미국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소서. 미국이 다시 거룩하게 하소서. 성경이 통치 이념이 되고 판결의 근거가 되도록 회복시키소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소서.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언론이 정직한 자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늦은 밤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철야 기도회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때에 계속해서 또 낙태법 제정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또 국민청원 이제 내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8일 오전 9시 정도까지는 10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한 5만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가 또 12월 8일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역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또 양심을 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눌러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일 철야는 이제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11시 반에 있고 우리 매일 철야는 10시 반에 진행되니 늦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우리 또 북한구원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탈북민들 강사가 오시는데 김권능 목사님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담임하시고 또 내년도에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또 섬기면서 우리 탈북민 교회들을 또 많이 세우고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중보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에덴의 회복 안에서 풀어지는 보좌의 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울림 센터처치에 담임하시는 한명진 목사님 제주도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회도 내일은 저녁에 밤 10시 반에 열방의 토라를 유대인에게 복음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명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로 깨어서 동참함으로 어려운 때를 기도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축도가 마친 후에도 한 시간 동안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음악과 함께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기도 또 더 깊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깨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전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